We played hide and seek for hours, raised our shadows among the pines. So offshore, playful and free, without a care in the world. 아, 좀 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안동휴게소입니다. 중간에 오다가 톨게이트를 하나 그냥 지나치는 바람에 지금쯤 도착할 시간인데 한 35분쯤 지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야, 또 안동휴게소라고 안동하회텔이다. 예, 풍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풍기역 옆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풍기 인삼이 유명한데 인삼을 사러 온 건 아니고요. 겨울산으로 유명한 소백산이 있는 곳이 풍기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진짜 오랜만에 소백산에 왔습니다. 소백산 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주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 막걸리하고 막걸리 이거 아직 꽝꽝 얼었네. 집에서 누룽지탕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는 건데 어제 택배가 왔길래 집에서 한 개 가져와서 누룽지탕을 해서 막걸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룽지를 태워야 되는데 전경체가 아 뜨거워. 야, 해가 딱 떠올랐네. 여기서 종종 가는 버스는 8시 15분에서 25분 사이에 풍기역 앞에 도착합니다. 아, 아침 공기가 아주 상쾌합니다. 역시 풍기가 공기가 좋아서 인삼이 잘 크나. 네, 여기가 봉계 인삼시장 앞에 있는 버스 타는 곳입니다. 버스 타는 곳. 자, 버스 시간. 아이고. 자, 26번 가는 버스, 25번, 여기 있네. 중령 가는 버스가 25번 버스고요. 하루에
두 대 있습니다. 두 대. 8시 영주 출발 8시 그리고 3시 40분 차. 그냥 여기서 15분 20분 정도 플러스를 하시면 풍균 역앞에서 버스를 탈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중령에는 9시 40분쯤 걸리나요? 9시. 그리고 내려올 때는 상가리에서 내려오는 버스 시간은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2시 10분 차나 4시 5분 차를 탈 가능성이 많습니다. 컨디션이 좋으면 2시 10분, 컨디션이 안 좋으면 4시 5분, 마지막 차는 6시 50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8시, 그러니까 영주에서 8시 출발하니까 여기만 20분 정도, 15분, 20분. 요 버스를 타고, 25분 버스를 타고 중령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간표는 풍기 인삼, 풍기 역 앞에 있는 인삼시장 앞에, 그러니까 버스가 여기에 도착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타는 버스는 25번, 중령 가는 버스인데요. 여기에 도착 예정 시간은 8시 25분에서 33분 사이에 25분 중령 가는 25분 버스가 도착을 합니다. 여기 쭉 보시면 희망사 가는 시간표도 있고, 또 다시 5호차 중령 가는 버스 3시 40분, 여기 도착은 4시에서 4시 10분 사이, 또 희망사 가는 또 시간표, 요 시간표를 참고를 잘 하시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소백산 산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중령에 도착했습니다. 와, 근데 날씨가 분명히 비 온다 했는데 하늘이 이래 화창하네. 오랜만에 중령 왔는데 한번 주위 한번 둘러보고 천천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워라, 내워라. 야, 날씨가 너무 따뜻하네. 눈 오겠나 이래서. 자, 야, 중령 주막 있던 자리에 중령 휴게소가 또 멋지게 또 리뉴얼이 되어 있네요. 옛날에 이쪽에 허름하게 있었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바뀐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입니다. 이제 중령을 출발해서 소백산 산행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도 한번 보고 간략하게 오늘 코스 어디로 갈 건지. 자, 보시면 현위치가 여기 중령입니다. 자, 중령을 출발해서 세멘트 콘크리트 임도를 쭉 타고 4.5km를 타고 연화봉 대피소를 지나서 연화봉을 지나서 쭉 가서 천문대도 지나고 연화봉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1연화봉 천동상거리를 지나서 비로봉 갔다가 상가리 다박골 쪽으로 해서 상가리 쪽으로 해서 내려와서 상가리 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다시 차량을 주차해 놓은 풍기역에 가서 차량을 회수해서 포항으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는 한 17km, 18km 정도 될 것 같고요. 산행 시간은 한 7시, 6시에서 한 7시간 정도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산에 많이 안 다녀가지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자, 출발하겠습니다.
야, 여기 겨울철에 오면 항상 눈이 이쁜 자리인데 눈도 없네. 와, 힘드네. 와, 꼬라지도 엉망이네. 야, 이 언제 9월 멋지네. 와, 힘들다. 힘들면 좀 쉬었다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숨찬다, 숨차. 야, 소나무 숲 사이로 빛이 쫙 들어와서. 에마리에 들어있는 에너지바입니다. 좀 먹고 강보조 좀 하고. 이렇게 터지기 때문에 아, 또 외롭지 않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두대가 제2연하고 와, 또 한 바퀴 돌아야지. 야, 이 뒤에 백두대가 딱 나와 있습니다. 와, 낙동정매, 호남정매, 계룡산,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이야, 빨리 통일이 돼가지고 저쪽까지 한번 걸어봤으면 참 좋겠는데. 야, 또 얼마나 힘들어. 아, 나 죽네. 삼봉식은 짧게 하고 산고대가 녹기 전에 좀 서둘러 여러 번까지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야, 예쁘다, 예뻐. 오, 오호, 여기는 산고대가 좀 비어있네. 아, 바람 부는 쪽, 그렇지. 이 산고대는 습기가 많은 바람이 부는 날에 많이 생깁니다. 지금 바람은 그렇게 불지 않지만 습도가 약간 높아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위로가 된다. 자, 첫 번째 조망데크입니다. 우와. 이야, 가슴이 탁 트이네. 이야, 저기 보시는 게 강우레이다 기지고요. 그 옆에 연화봉입니다. 불어봉은 저 끝에 지금 구름 속에 가려져 있는데 저기까지 가야 됩니다. 경치 죽인다. 죽이는데 가스가 좀 많이 껴서 그런지. 와, 시원하네. 아, 춥다. 아, 춥네. 지금 쉬어가네.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와, 길 좋다. 순백의 길. 아, 진짜. 아, 잘 왔네, 잘 왔어. 아, 역시. 오메, 좋은 거. 야, 이 길을 혼자 이렇게 걷고 있다니. 아, 혼자 걸어서. 아, 죄송합니다. 참.
오늘 등산 완전 최고입니다. 최고. Thank you. You're a beautiful sight in the summer night. 덥다더구. 아하, 선글라스도 없고. 얘는 몇 번만 도착했다. 연화봉에 도착했습니다. We're all on our own, but you're the most beautiful I've ever known. You're a beautiful sight in the summer night. 힘들어 진짜. And you can't put up a fight in the misty light. 와, 기분 좋다. 산에 와야. 여기 오겠다, 잘하면. 네, 여기 연화봉테크에서 휴식을 좀 오래 취했습니다. 행동식도 먹었고, 자 이제 1 연화봉을 거쳐서 저기 오늘의 대망의 종착지인 비로봉까지 이동하겠습니다. 날씨가 또 맑아지네. 와, 정말 겨울 소백산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는지. 자, 부지런히 이동을 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출발. 아, 힘들다. 덥다 덥어. 와, 여기는 아직 산고대가 좀 남아 있네. 또 떨어진다 이제. 네, 지금 도착한 곳은 제 1 연화봉입니다. 연화봉에서 1.8km 왔고요. 자, 이제 비로봉은 2.5km 남았습니다. 아, 얼마 남았네. 와, 10km에서 2.5km 남았네. 부지런히 왔더만, 역시 시간이 다 해결하네. 아, 이게. 와, 선고대가 막 떨어진다. 와. 야, 이거 완전히 아이고 멋있겠네. 넘친다 넘친다. 자, 이제 오늘의 종착지 마지막인 저기 비로봉이 보입니다. 한 1시간 정도만 가면 될 것 같고요. 날씨는 구름이 좀 많이 끼긴 끼는데 눈은 안 올 것 같고요. 아, 뭐 눈은 비록 안 오고 이렇게 잔슬만 남아 있지만 그래도 소백산은 역시 소백산이다. 멋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천천히, 자, 이제 비로봉까지 논스톱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출발! 예, 지금 보시는 요 구간이 소백산 능선 중에 바람이 가장 구간입니다.
저기 소명산 비둘기 정상 밑에 주목과 일초수도 바람이 뭐 상상을 초월하는데 여기가 더 강하게 부는 곳입니다. 보시면 뭐 나무도 별로 없고 뭐 풀들도 지금 다 누워 있고. 아, 여기 오니까 바람이 부네. 기후가 바뀌는 모양인데. 일단 서둘러 가야 되겠습니다. 비둘기 보고 뭐 시내버스 시간을 맞추려면 좀 빠듯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비둘기 1km 남았습니다. 와, 중령에서 10km 왔네. 와, 정상 비둘기 정상에 사람들이 좀 있네요. 출발. 자, 한번 줌으로 한번 타게 보겠습니다. 사람 있는지. 아, 있네. 더. 다시. 안전주전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기는 천동 상거리입니다. 천동 상거리 오른쪽으로 가시면 천동 주차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고요. 제가 온 곳은 중령이고, 자 이제 비로봉까지는 600m 남았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오늘의 최종 목적지 비로봉 정상에 도착합니다. 야, 경치 좋다. 아이고, 주먹 걸려서 자리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주먹 감시 초소입니다. 아, 뭐야, 엉망이네. 아휴, 참. 주목관리초소 보고 왔으니까 이제 마지막 비로봉 출발. 야, 지금 저쪽 뒤에 저 제인연화봉 대피소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 소백산 천문도 있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가마득하네. 제가 9시에 산행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와, 1시 49분이네. 4시간 50분 걸렸네. 와, 지금 4시간 50분째 지금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3시간 반이면 오는 거리인데. 야, 자,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있는 구간. 비로봉으로 이어지는 야자수 계단 카페트가 깔려져 있는 계단으로 해서 정상으로 출발하자고. 힘내자. 네, 비로봉에 도착했습니다. 휴. 아유. 저쪽에 구멍을 보고 싶은데, 다음 기회에. 아이고, 좋다. 아이고. 이게 가만 말아 봐도 바로 죽는데.
2시 15분입니다. 상가리 마을 회관에서 4시 9분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차를 타려면 조금 일찍 좀 서둘러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인사는 여기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산행을 와서 중령에서 출발해서 비로봉을 찍고 지금 내려가는 길인데요. 한 5시간 산행을 했고 지금 내려가는데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되는데 무사히 내려가서 포항으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나은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소수전TV 곡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